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요리 시간으로 먹을게요. 판도라 괜찮은데? 오? 아니 아이템 미쳤는데? 끝인데요 그냥? 야 한 턴 만에 끝났는데? 아, 판도라 끝났네 한 턴 만에? 아니 찬란한 가고일에다가 쌍부인수를 만들어주면 이거를 아니 이게 뭐냐 도대체. 아 감사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네 이건 진짜. 어 뭐야 요정이 있는데요? 아 요정 한 명 겹쳤네? 근데 이게 무지개 요정은 별로 안 좋은 게 거학을 주잖아요. 거학이 쓰레기 아이템이에요 진짜. 이거 거학은 거학이 너무 안 좋아. 이거 다른 아이템을 줘야 돼 이거 요정 왕관. 오히려 골드 요정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어 여기도 찬란한 그거야? 찬란 아니 무지개 판도라? 오 시바나 좋아요. 1원 이득 봤다. 여기는 아직은 이거 굴리고 있네. 그 찬란한 아이템 저는 뭐 그냥 바로 제일 좋은 거 나와가지고 라칸한테 찬란한 가고일 들어가면 이거 그냥 미쳤지 뭐 그냥. 와 너무 좋은 거 나왔어요 그냥. 아 여기도 좀 세 보이는데. 여기도 무지개 판도라네. 여기도 좀 세긴 한데 이거는 조금 딜이 약해요 워윅이. 뭐 질리언 CC기 있는 것도 아니고 릴리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죽겠는데? 아 죽었다. 쌍구인수라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안되네요 졌네요. 아 근데 3연승 한게 어디냐? 만족합니다 3연승 정도면. 트타 몇 번을 밀치는 거야 이거. 찬란한 거결 피 달지도 않네. 아 개웃기네. 트타가 지금 5위간 8번은 밀친 것 같거든요. 아 개웃기네 진짜. 일단 워무가 하나 만들고 분노 조절 문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게 판도라라서 무작위 아이템이 나오는 게 사실 페널티가 없거든요. 어차피 제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무작위 아이템을 주더라도 이거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판도라인데 분노 조절 문제는 너무 별로야.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 수 있는데 메리트가 없잖아. 파묻힌 보물 갑시다. 5요정 들어가면 어차피 그 근위대 갑옷 들어갈 거라. 아 여기도 요정. 야 요정이 판도라를 먹었는데? 큰일 났다. 아니 미친. 요정이 판도라를 먹었네. 카타리나 복원 하나 만들어줄까요 일단은? 아니 이거 큰일났네. 아니면은 밀리오템 그냥 세라핀한테 넣어주고 빌드업 할까? 쇼진 같은 거 그냥 만들면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지팡이를 카타리나 괜히 넣어놨네 그러면. 복원 정선을 볼까? 나 파묻힌 보물이 아이템이 되게 많아가지고 복원 정선까지 그냥 카타리나까지 템 봐도 될 것 같은데? 복원 정선에다가 그 뭐야 그거 왕관 하나 더 집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애초에 7요정이 받을 여유가 있을까? 애초에 7요정을 안 받는데 요정 상징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 이거 무슨 누구 복사본이냐. 아 제일 싼 게 나왔네. 세라핀이 나왔네. 아 쇼진 하나 가고요 일단은. 제일 싼 걸 주네. 아 일단 요정이 하나 나와야 돼 지금. 근데 다음 요정이 바로 지금 요정 상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비싼 거거든요. 4코짜리 요정이 바로 있어야 돼가지고 먹기가 쉽지가 않네. 그래도 뭐 트타가 이성이 붙어가지고 딜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카타리나도 뭐 소소하지만 그래도 양념을 묻힐 정도는 돼요. 그래도 아이템 하나 줬기 때문에. 야 이거 또 무한 밀치기 들어가냐? 아 이번엔 잡았네. 무한 밀치기 안 들어가고 잡았네. 좋아요. 쇼진을 하나 더 가든 정손을 가든 연운을 킵해놓을게요 일단 하나. 그리고 약간 카밀한테 줄 아이템을 뭐 피바락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피오라한테 주고 빌드업 해도 괜찮거든요? 카타리나랑 피오라 2캐리로 7레벨에 어차피 지금 뭐 하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오라도 집어놨어요 일단은. 오케이, 2연승 좋습니다. 아이템이 진짜 많긴 하다. 근데 피바라기 하나 올리고 파묻힌 보물에다가 판도라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데? 아이템이 진짜 많아서 좋다. 쇼진네셔 밀리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쇼진네셔에다가 요렇게까지만 아이템 만들어줄게요 일단은. 모렐로까지 들어갈까 밀리오 그냥? 치감 하나 넣어줘? 모르겠어. 일단 냅둡시다. 야, 쌍찬란 라칸으로 갈까? 찬란한 워목에 찬란한 가고일 들어간 라칸. 이거 가고 싶은데 나는? 아, 황금알 못 참는데. 황금알 가고 싶은데. 저 진짜 황금알이 먹고 싶은데요 저? 근데 찬란한 아이템 두 개 들어간 라칸도 못 참는데? 내가 황금알을 그래도 많이 여러 번 해봤잖아요. 거의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집거든요? 나 이거 찬란한 워목이랑 가고일 들어간 라칸 할래. 웬만하면 내가 이걸 거의 하는 편인데 이건 못 참겠다. 쌍 찬란한 라칸은 못 참겠다. 카미라 아이템은 뭐가지? 피바라기에 스텔하게 밤끝 요렇게 갈까? 밤끝 카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게 삼신기긴 하죠 원래? 헤카림 하나 남았구나 여기. 나 헤카림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헤카림 아씨 못 잡았네. 헤카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스텔하게 밤끝 하나 마지막 템으로 보자 그냥. 헤카림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아예 헤카림 8마리 있는 애가 있어서 이미. 헤카림을 어떻게 먹어야지? 뭐 갑옷 하나 먹으면 끝이고. 이거 7요정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5요정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5요정에다가 내가 뭐 요정 상징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뭐 7요정 노려볼까 하는데, 어차피 9요정 안 되면 찬란한 근위대 갑옷이 어차피 찬란한 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5요정 받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칼리스타 템 이렇게 갈 거고 라칸 템 이렇게 갈 거고. 그럼 밀리오 템이 한 자리가 B잖아요. 밀리오가 됐든 카타리나가 됐든 둘 다 아이템이 한 칸이 B거든요 지금. 누구 템을 볼까? 밀리오랑 카타리나 중에. 카타리나 내가 삼성을 본 게 아니라 밀리오 템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아이템을 갈까? 마지막 아이템 뭐 쌍쇼진도 괜찮긴 한데 사실. 쇼진 두 개 나쁘지 않거든요? 쌍쇼진을 갈까? 어차피 내가 이거 아이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어가지고 쌍쇼진을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레드 같은 걸로 치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곡궁 두 개 먹어서 레드를 갈까? 어차피 공속 기반이니까 레드 자체가 만화템이나 마찬가지죠? 와 근데 릴리아 아직까지 이성 안 붙은 거 진짜 레전드긴 하다. 와 독하다 독해 진짜. 곡궁 두 개나 보자. 레드나 보자 마지막 아이템으로 밀리오한테. 저 이거 두 개 굴려서 곡궁이나 보고 끝낼게요 그냥. 곡궁 하나랑 연운 하나 먹어가지고, 연운은 뒤집게 나오면은 저거 요정 합치게 연운 정도는 하나 먹어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9레벨 거의 다 했어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도 트타로 되게 잘 써먹었다. 아쉬운 대로 트타로 정말 잘 써먹었네.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게. 피오라 어그로 끌어주고 좀만 더 버텨줘. 그렇지. 아 근데 졌네요. 오케이. 후라이팬? 뒤집개로 바꾸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은 이거 뒤집개로 요정을 하나 만들면은 7요정을 가야되나? 아니 5스테이지에서 완품템으로 초밥 하나, 여기 초밥에서 뒤집개템을 하나 더 먹으면은 9요정 가능한데? 그러면 구요정 갈만한데? 그쵸? 이거를 설마 근위대 갑옷까지 찬란한으로 바꿔주나? 구요정을 가가지고? 이겼다.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겼네요? 헤카림 삼성 붙었네. 여기 못 이깁니다. 이거 질리언 팔아야 되겠는데? 질리언 일단 팔고 40원 이자 봐야겠다. 일단은 여기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피오라가 버텨주면 아우 너무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우 너무 아쉽게 졌다 진짜. 상징은 많은데 상징 일단 하나 먹을게요. 형변 먹어서 굴립시다.
그냥 무작위로 굴러가가지고 이제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같으면 차원문이나 벌꿀술사에 먹어야겠죠? 요정을 보려면은. 근데 이제 그냥 뭘 먹든 지들끼리 알아서 굴러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져가지고 아이템 분해?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분해하면 되잖아. 어우씨 아이템 개많네. 잠깐만요. 아 이건 분해 안되냐 후라이팬으로? 아 이것도 분해하려 그랬는데 안되나보네? 근데 나 이거 세게 맞겠다. 아이템 분해돼가지고. 아니 그 라칸이 됐든 칼리스타가 됐든 뭐 좀 줘봐봐 좀. 이렇게 가지고 칼리스타도 먹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아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 후라이팬 분해 안되냐 후라이팬 상징은? 아니면은 모르겠네. 이거 후라이팬 형상변환자 후라이팬으로 분해한 다음에 판도라로 굴려서 찾으려 그랬거든요. 근데 분해가 안됐네 저게. 오 됐어! 와 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 이게 뜨네? 잠깐만요 칼리스타만 찾으면 되는거지 나 그러면. 아, 나 밀리오가 없지 참. 밀리오가 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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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화탈이나 죽었냐 살았냐. 정손 하나 일단 먹어놓자. 아, 나 이거 밀리오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밀리오만 찾으면 구요정 됩니다. 10레벨은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냥.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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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밤끝은 굴려 그냥.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야 찬란한 템까지 들어가서. 야 이거 역사상 최강의 라칸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트타 아이템만 좀 바꿔주면 되겠다. 이거는 뭐 역사상 최강의 라칸인데? 구요종. 야 그걸 꾸역꾸역 구요종을 해내네 결국에. 찬란한 근위대 갑옷에 찬란한 워목에 찬란한 가고일까지 들어간 역사상 최강의 라칸인데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면은 벨트를 재주악기를 하지 말고 굴려보자. 마지막 리롤로. 아 장갑 하나 더 있네. 어디갔어 칼리스타. 아 칼리스타가 아니고 카타리나 여깄네. 장갑 하나 다시 넣어놔. 셋다 굴려서 지팡이를 하나만 찾아보자. 아씨 요정을 하나 더 주는데요? 아, 요정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10요정은 어차피 안돼요. 10레벨을 쳐야 돼. 워모그나 하나 먹자. 10레벨을 쳐야 돼 저거 들어가려면. 무작위 효과 나왔고.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역사상 최강의 라칸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아 카밀 하나 걸렀네. 아씨 칼리스타 이성 붙일라 하는데 왜 안 뜨는 거야 도대체. 아예 칼리스타 이성 불라고 리롤 그냥 막친 거거든요 지금. 안 뜨네. 됐어 라칸이 메인인데 뭐. 야 이거 뭐 체력이 8000대에서 놀고 있어. 와 진짜 이거는 와 8000이 넘었어요. 역사상 최강의 라칸인데 이거? 이걸 어떻게 잡을 건데 이런 라칸을. 말도 안 된다 그냥. 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찬란한 워모그에 찬란한 가고일에 원래는 구요정을 정말 각이 절대 안 보여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구요정 찬란한 근위대 가보까지. 와 역사상 최강의 라칸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